저를 번쩍 안아주신 후원자님의 넓고 따뜻한 가슴은 아기 같던 아나 수산나는 벌써 아가씨의 모습이 되어 사진 속에 서 있습니다. 그들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. 우리 후원 아동에게 말하고 싶다. 너의 삶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이다.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. 아프리카에 사는 이마토 게지에게를 바라사라는 아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. 내가 후원을 시작하자 마법과 같은 행운이 생긴 거라 믿고 있다. 낭독 배우 김현정 우리가 함께